마지막에 얘기하실 때 자기는 잘못이 없다. 이거는 모두 다 그냥 나라에서 자기한테 그냥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다. 자기는 집회 간 적이 단한 번도 없다고 저희한테 얘기했어요.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이렇게 행정력과 또 이렇게 또 진단비와 또 치료비가 뜬다는 건 또 말이 안 되거든요. 그에 따른 어떤 책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미 구상권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도 있습니다. 창원의 한 커피 학원. 8.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한 명이 수업을 들었습니다. 창원 51번 확진 환자입니다. 총 4일 수업을 들었고요. 네. 제가 알기로는 집회 갔다 오시고 18일부터 학원에 왔고요. 집회가 15일이었습니다. 아, 집회 이후에 이제 여기 등록하신 거예요? 네. 그가 학원에 온 8월 18일은 광화문발 확진 환자가 속출하던 민감한 시기였습니다. 늦게 지각하셔가지고. 저희가 사실 사전에 다 물어보거든요. 집회 갔다 오셨는지 타 지역 갔다 왔는지. 그렇게 해서 조사했을 때는 다 아니오라고 얘기를 하고 대답을 하셨으니까. 8월 15일, 정 씨는 이곳에서 여러 명과 함께 광화문으로 가는 전세버스를 탔습니다. 8월 17일, 방역당국은 8.15 광화문 참가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광화문 집회 등 이렇게 그 수도권 집회 참가한 분들은 네. 이렇게 지체 없이 코로나19 이렇게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8월 19일에는 또 책임 인솔자도 인솔해 갔던 참가자 명단을 전부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1번 확진자하고 인솔 책임자는 이제 병원도 다니고 이렇게 자기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게 된 어떤 그런 계속했습니다. 8월 20일, 정 씨에게 코로나 감염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. 정 씨는 이 약국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았습니다. 그럼 그때 그분은 오셔서 뭐 어떤 약을 처방받으신 거예요? 그때요? 그때는 네. 이제 비염 이쪽 기관지 쪽. 기관지 쪽? 네. 아, 감기인지 뭐 코로나인지 잘 모르는. 네, 증상이 비슷하니까. 네. 이상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정 씨는 코로나 검진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커피 학원을 다녔습니다.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20일부터 증상이 있으셨거든요. 증상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병원까지 갔다 와서 약 먹고 저희 학원에 계속 온 거잖아요.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는 더 이해 못하는 거죠.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참가 사실을 계속 숨기자 8월 26일 방역당국은 광화문 이동통신기지국에 포착된 정 씨의 전화번호를 확인했습니다. 그때도 정 씨는 광화문에 간 사실을 숨겼습니다. 아, 그쪽에 간 적이 없다라고 처음에 완전히 거부를 하셨었어요. 명단이 내려왔다고 재차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처음에는 이제 뭐 그 옆에를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이제 집회를 참석한 게 아니라 아, 예, 그래서 뭐 번호가 따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뭐 아, 서울에는 갔는데 집회를 참석하지는 않았다. 네. 아.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고 검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것입니다. 8월 27일, 정 씨는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.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해야 했지만 정 씨는 이날도 커피학원 수업에 참가했습니다. 그분이 검사를 내실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수업이 7시 수업이신데 네. 오신 거죠. 그리고 검사를 받고 보통은 상식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학원에 참여를 하셨고 그때 오셨을 때도 저희한테 검사를 받았다는 내용은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. 결과는 확진! 그 사이 정 씨의 두 자녀가 감염됐고 직장 관계자 5명 등 모두 7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창원의 한 공작기계 사업장입니다. 정 씨는 이 사업장 안에 편의점 직원이었습니다.
편의점을 이용한 직원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사업장 내 1,300여 명의 직원이 감염 위험에 노출됐습니다. 8월 28일이죠. 새벽에 회사 임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. 연락을 받아서 회사에 확진자가 나와서 공장을 오늘 셧다운한다. 당일날 셧다운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알게 됐죠. 이 사업장의 월 매출은 약 1,000억 원. 전 직원이 검진 대상에 올랐고 사업장이 5일 동안이나 폐쇄돼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. 회사 측면에서도 상당히 뭐 엄청난 손해였죠. 월 매출이 1,000억 가까이 되는 회사가 5일을 쉬었으니 대충 계산만 해도 하루에 얼마 딱 나온다 아닙니까? 약국을 비롯해 정 씨의 동선에 연관된 업소들도 큰 손실을 봤습니다. 네, 저희 약국이 이제 동선으로 밝혀지면서 문자가 다 쓰거든요. 손님도 조금 많이 떨어지고 여기 상가 자체가 조금 손님이 좀 많이 줄었죠. 아, 이 상가 전체가? 네, 왜냐하면 이제 손님이 다나니까. 정 씨의 두 자녀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교와 학원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. 이거 뿐만 아니고 근처에 있는 지역들도 거의 일주일은 식당을 수업을 안 걸어서 알고 있어요. 커피 학원은 약 1,3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. 확진 환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수업이 2주 동안 중단됐던 까닭입니다. 2주 동안 쉬면서 수업을 하나도 못해서 그 비용에 대한 계산을 좀 더 한 거고요. 네. 1월 둘째 훈련 미만 네. 1,300만 원 조금 없다고 대략적으로 저희랑 이제 오가는 금액이에요. 이거는 이 코로나 문제가 아니었으면은 네, 그렇죠. 상관없이 저희가 다 받았어요. 돈을. 피해 보상 청구를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. 창원시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. 코로나 검사를 받은 인원만 2,040명. 이분이 이제 직장이 조금 큰 회사다 보니까 네네. 저희가 단시간에 검사를 완료를 해야 빨리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. 이제 뭐 거의 전 직원이 다 매달리다시피 해서 네, 검사를 진행했죠. 회사와 학교에 네. 그 검사했던 사람의 그 명단 수가 얼마 정도 돼요? 이거는 500명 정도 되고요. 네네. 네, 같은 경우에도 한 1,500명 정도 됩니다. 재정 손실도 컸습니다. 확진 환자 입원 치료비와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약 3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. 창원시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재정 손실금 3억 원을 정 씨가 물어내라는 것입니다.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이렇게 행정력과 또 이렇게 또 진단비와 또 치료비가 뜬다는 건 또 말이 안 되거든요. 그에 따른 어떤 책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경각심을 이렇게 줌으로 해서 또 이렇게 우리 방역 활동에 협조하고 같이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. 정 씨는 창원시가 구상권 청구를 통해 책임을 떠넘긴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. 마지막에 얘기하실 때 자기는 잘못이 없다. 이거는 모두 다 그냥 나라에서 자기한테 그냥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다. 자기는 집회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저희한테 얘기하셨어요. 언제요? 금요일 날 저희한테 수강 포기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에요. 아, 집회 간 적이 없는데? 집회 간 적도 없고 네. 그리고 창원시가 자기한테 청구를 했지만 이건 다 창원시가 나한테 일부러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MBC의 김호성 PD라고 합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어떻게 퇴원은 좀 하셨어요? 아, 예, 왜 그러십니까? 뭐 창원시 쪽에서 선생님께 이제 구상권 청구 한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일단 지금 진행 법적으로 진행되는 중이고요. 예. 예, 그래서 제가 또 변호사님 또 그 도움도 받으려고 해서 네. 한번 여쭤보고 한번 전화드리면 안 되겠습니까? 아, 아. 선임된 변호사님이 있으세요? 네, 조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구상권 청구에 대한 입장을 드리려 했지만 정 씨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.